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용기사 필수 유형 2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강이고요. 유형 35, 36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관련 교재는 정용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더욱더 많은 기출문제 해설도 수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개념도 같이 수록했으니까 이 교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예제 링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최근에 한 두세 강 정도는 아직 필수예제 링크는 안 올라갔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먼저 포석전과 안압지는 이제 35번 유형에서 보도록 할 건데요. 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압지입니다. 자, 우선 포석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곡수거를 만들어서 곡수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시대 왕희지의 난종고사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희지라는 사람이, 곡수전을 하였는데요.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게, 네, 포석전입니다. 포석전에서의, 곡수전을 한 게, 이제 왕희지를 본따서 이제 한 건데요. 곡수거라는 거는 이제 흐르는 물, 곡수거에서는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이 자신한테 올 때까지 계속 시를 지어서 읊도록 하는 유상곡수 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석정에 있는 유배거. 유배거는 밑에 나와 있지만, 그냥 곡수연을 했던 그 도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폭과 깊이가 딱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수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폭은 30cm, 깊이는 20cm인데, 혹시나 또 포석정에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서 한 번밖에 출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넣어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다듬은 돌로 축조된 전복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수로고, 그 다음에 수로 폭의 변화와 경사로의 변화에 따라 술잔이 불규칙적으로 흐르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곡수거 나왔잖아요. 이제 술잔이 자기한테 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실을 읊는 놀이를 한 건데, 술잔이 그냥 이게 생각한 대로 흐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사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또 이제 빠르고 어떨 때는 천천히 가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흐르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지만 계속 했던 거죠. 유상곡수연을 네, 즐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포석정 하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은 유상곡수 라는 부분이에요. 곡수연을 즐겼다. 곡수거를 만들어서 곡수연을 즐겼다라는 부분이 포석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안압지인데요. 안압지라고 하기도 하고 동궁과 월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개 표현 다잘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된 문헌은 네 가지가 있는데 삼국사기, 동사관목, 그다음에 동국 여지승람 동경잡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국사기와 동사관목에 체크가 된 이유는 뭐냐면 네 개의 문헌이 있지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삼국사기와 동사관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련 문헌으로. 그다음 두 번째, 당나라 장안성에 금원을 모방했고 삼신산을 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은 강회. 강회는 이제 생석회인데요. 강회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4번과 7번에는 별표가 쳐져 있죠.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동쪽과 북쪽에 있는 호환은 곡선 형태고, 그 다음에 서쪽과 남쪽에 있는 호환은 직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배치하고 직선을 이용해서 조성을 했다. 그래서 동쪽과 북쪽은 곡선, 그 다음에 서쪽과 남쪽은 직선이었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을 혼용한 원지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과 북쪽, 이 이제 곡선인지 직선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선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안압지의 호환은 자연스러운 경사와 지형을 따라 설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6번에 건물지가 아닌 곳에 하단 물가는 네모난 돌로 수직을 이루도록 쌓아서 굳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별표 쳐져 있죠. 바닷돌을 사용하여 넓은 바다를 연상할 수 있도록 조성했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8번은 임해전 건물 조성에서 바다를 상징적으로 축경한
기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은 좀 비슷한 의미인데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선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압지에서 최다 출제 내용만 다시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동쪽과 북쪽이 곡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서쪽과 남쪽이 직선이라는 거,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뜻은 뭐냐? 다음 나와 있죠. 직선과 곡선을 혼용한 원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왔죠. 바닷돌을 사용해서 넓은 바다를 연상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 부분은 세번 출제되었고, 이 문장이 세 번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위에 직선과 곡선을 혼용했다라는 부분도 반복으로 두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직선과 곡선을 혼용한 곳은 어딘가요? 라고 하면 정답이 안압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동쪽과 북쪽이 곡선, 서쪽과 남쪽이 직선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쪽 안압지 서쪽과 남쪽은 곡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어디가 곡선이고 직선인지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안압지에 관련해서 좀 여러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곡수연 바로 기억나시죠? 중국 진 시대의 누구의 영입니까? 네, 왕희지. 왕희지의 곡수연은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네, 신라의 포석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가 한 번 나왔다 그랬었죠? 유배거의 포석정 유배거의 폭과 깊이.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네, 1번이 되죠. 폭 30, 깊이 20cm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경주 동궁월지 안압지의 조경수법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네, 기억나셨나요? 네, 정답은 네, 3번이었죠. 넓은 바다를 연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그 다음에 수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아, 이건 되게 쉽죠? 네네. 직선과 곡선을 혼용한 원지 무엇일까요? 그렇죠. 경주의 월지, 안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압지의 직선과 곡선을 혼용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동궁과 월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기억나시나요? 네, 바닥 강으로 처리했었고, 삼국사기와 동사강못이 있었고요. 기록된 곳이. 그 다음에 지형상 동안보다 서안이 높다. 그 다음에 부간과 동안은 직선적 형태이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그쵸. 부간과 동안은 곡선이라고 했죠. 직선인 부분은 네, 서쪽과 남쪽이라고 했고요. 서안, 그러니까 남한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부간과 동안, 여기는 이제 곡선적 형태니까 정답이 4번, 옳지 않은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압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런 방금 저희가 풀어봤던 이런 문제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을 볼 건데요. 사찰은 안압지에 비해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이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또 아예 안 나오거나 완전 적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안압지에 비해서 조금 적다 할 뿐이지 여기도 이제 출제가 좀 됐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역시 불국사인데요. 불국사의 이제 그 국부변지를 지나서 대웅전을 올라가는 청운교와 백운교의 33계단이 조성됐는데 이거는 불교의 우주관인 수미산에서 33천을 뛰어넘어 부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에서 이 올라간 33계단의 의미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구푸면지 형태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답이 타원형인데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구품이란 아홉 가지의 품계를 의미하고요. 이 구푸면지가 극락정토로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푸면지의 형태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화엄사, 회랑, 별도와
별도의 건물과 연결된 현관이 없고 입체적으로 형성된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송광사인데요. 신라 의상대사의 화엄 1승법 궤도에 근거하여 동심원 쪽 공간 구성 체계로 조형된 사찰입니다. 딱한번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도 당연히 잘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불국사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국사의 국포면지. 방금 전에 썼죠? 국포면지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풀어보세요. 네, 어떤 형태였을까요? 정답은? 네, 타원형이었죠. 국포면지의 형태. 극락세계로 가는 그 길. 국포면지의 형태가, 타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35, 36번. 특히 오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압지니까요. 물론 이제 다잘 기억해도 되지만, 안압지 특히 더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통일신라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고려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